셔플. 있네? 자, 그래서 너는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적이 있는데요. 이런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Where are? 그렇죠. 그렇죠. Where are you? 자, 있다란 뜻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비동사였고요. You 하고 같이 쓰는 건 are. Where are you? Where are you? 자,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약에 내 방에 있다. 내 방에 있다. 내 방에 있다. 내 방은 my room이죠. My room. 대답을 Where are you? 라고 물었는데 내 방에 있으면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 나는 있다 한다. 나는 있다. 내 방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그렇지. I am. 그렇지. In my room. I am in my room. In my room은 무슨 뜻이니까? 내 방에 이런 뜻이니까 6가지 질문 중에 뭐랑 어울리고 어디랑 어울리죠? 어디? 내 방에.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어서 그래서 뭐라고 물은 거야? Where? 그렇죠. Are you? 그렇죠. 이건 I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아무 M고 이거는 묻지 않는 말이 되니까 I am in my room. 오케이. 계속해서 내가 많이 먹기 때문에 라는 표현은 넘어가고요. Because I eat a lot. 나의 형이 공원에서 논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셔플 해놨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 몰라요. My brother plays, 그렇죠. Plays, 그렇죠. At the park. The park. 그러면 at the park가 그 공원에서란 뜻이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 공원에서라는 말은 어떤 여섯 가지 중에서 뭐라고 어울리니까? 그렇죠. Where랑 어울리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길래 이렇게 대답하는 걸까요? Where, 그렇죠. 오케이. Where 그다음 뭐라고요? 그렇지. Does your brother play? 그렇죠. Where does your brother play? 니네 형 어디? Your brother든 my brother든 공통점이 있는데 안만 길어봤자 he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plays 하고 plays 속에 있던 does를 꺼내서 does he? Where does he play? He plays at the park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간단하게 익힐 수가 있었고요. Where does your brother play? My brother plays at the park. My brother plays at the park. 오케이, 소리가 작게 돼 있네. 볼륨 조절 나와라.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장. 나의 개가 약할까요? 뭐라고요? 와우, 그렇죠. 오, 기억력 괜찮은데. Will my dog be weak? 이 문장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길을 걸어왔어요. 뭐부터 했냐? Weak란 단어의 뜻이 뭐였고, 그렇죠. 약한이라는 어떤 시니까 문장 속에 쓰려면 얘를 약하다로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다면 be weak이고요. 그 다음에 양념이 들어가 있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래서 나의 개가 약할 것이다는 my dog will be weak. 누가 다가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누가 다 my dog will be weak. 근데 물어야 되니까 양념을 앞으로 보내서 will my dog be weak? Will my dog be weak? 대답하는 사람은 얘 대신에 뭘 쓰고, 만약에 뭐, 아니야, 강해질 거야, 이런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저, 아니야, 그것은 강해질 거야, 라는 대답은 no. 그렇죠. No, it will be strong. 그것은 튼튼해질 거야. 그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은 뭐냐? 그 새가 언제 남쪽으로 날아갈 것인가요? 오케이, 바로 갈수 있어요? When? When prepare 자,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가보자. 자, 뭐부터 만들어 그 새가 날아갈 것이다. 그래서 그 새가 날아갈 것이다. The bird. 그렇지. 양념 잘 썼고요. 그렇죠. be를 안 써야 되는 거죠. fly가 하나씩. 누가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The bird will fly.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보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할수 있겠죠. 문장 완성시켜 볼까요? When will the bird fly?
그렇죠. When will the bird fly south? 우리 익숙하게 만들기를 해보면 더 좋겠어요. When will the bird fly south? When will the bird fly south? When will the bird fly south? 대답하는 사람은 뭐 얘를 이걸로 바꾸겠죠. When will it fly south? 했던 거예요. 그러면 뭐 이게 대답이 겨울에 날아갈 거다 이런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남쪽으로 날아갈 거예요. 그것은 날아갈 거예요. 남쪽으로 겨울에. 그것은 날아갈 것이다. 그렇지. It will fly. 어디로? South. 언제? 그렇죠. In the winter. In the winter가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 will it fly south? It will fly south in the winter. 네. 이 수업을 통해서 영어 문장이 어떤 순서를 지켜야 되는 거라는 걸 지우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너는 예쁘다. You're pretty. 이거는 뭐할 때냐? Pretty가 어떤 시니까 하다시 하려면 be 동사가 필요하다는 걸. 그럼 이걸 응용해서 넌 예쁘니? 하고 싶으면 Are you pretty? 하는 거고, 넌 예쁘지 않다는? 오케이. 자, you are pretty에다가 난 넣으면 are not pretty. 난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뭐 don't 이런 거 하다시 없어 여기에. 뭐 don't pretty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You are not pretty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또 응용해서 너는 예뻐질 것이다. 넌 예뻐질 것이다. You will 그렇죠. 양념 위를 넣었으니까 오케이. 얘가 어떻게 변해야 되죠? 그렇죠. 원래 모습 양념 뒤에는 원래 모습으로 넌 예뻐질 것이다가 그래서 어떻게 된다? You will be pretty. 그럼 넌 예뻐질 거니? 그렇죠. Will you be pretty? 넌 예뻐질 수 있다는. You can be pretty. 이거 배운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뭐냐? 이것들은 무엇이니? 자, 이것들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있는 몇 개? 가까이 있는 거야, 멀리 있는 거야? 가까이 있는 거한 개야, 여러 개야? 여러 그러니까 이 단어가 뭐다? 그랬죠. These죠. 그러면 이것들은 무엇이니라는 표현 어떻게 썼더라? What? These 하면 틀린 거. These는 한 개야, 여러 개야? 그럼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they죠. 그러면 이것들은 뭐니는? 그렇죠. What are these? What are they? What are these? 이것들은 뭐니?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뭐 이렇게 물었는데 만약에 뭐내 책들이다. 그것들은 내 책들이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they are my 하면 안 되고 books 해야지. 여러 개니까. 영어는 우리말과 다른 이런 규칙들이 있어요. What are these? They are my books. 그 다음에 내 생일은 4월에 있다. 그럼 나의 생일이 있다. My birthday 있다네. My birthday. 안만 길어봤자 it is 그것이 있다는 건가? My birthday is 4월에 in April. My birthday is in April. 내 생일이 4월달이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된다? My birthday is 그럼 in April이 4월에 라는 말이니까 6가지 질문 중에 뭐라고 어울리지? 그렇죠. when이라고 어울리네. 그러면 네 생일, 너의 생일 언제니라고 묻는 표현은? when? 그렇지. when is it 하는 거예요. when is your birthday? my birthday is in April.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우리가 1시에 점심 먹는다라는 표현이네요. 그렇죠. we eat lunch at one. 그렇죠. We eat lunch at one. 그러니까 eat이 하다시니까 we are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We eat lunch at one. 그러면 at one은 1시에 라는 뜻이니까 어떤 질문과 짝이다? 6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또 언제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너희들은 언제 점심 먹니가 되겠죠? 그렇죠. 너희들은 when? 얘는 you로 바뀌죠? when? you? 자, eat이 먹다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고 이 안에 뭐 숨어 있어? 그 얘기를 왜 할까? When do you eat lunch? Are you eat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 그거 배웠어요. 어떨 때 are you 하고 어떨 때 do you 하는지 구분하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들이 그 공원에서 놉니까? 그럼 뭐애 바로 만들어 볼까? 그렇죠. Do they죠? Are they가 아니에요. Do they 뒤에 하다시 play. 그 다음에 어디서? 그렇죠. Do they play at the park? 하면 되는 거였죠. Do they play? 하다시가 사용돼서 묻는 거니까 do나 does가 앞으로 나왔어요. Do they play at the park? 네, 이렇게 물었는데 만약에 논다면 yes, they play at the park. Play at the park가 공원에서 놀다니까 모든 하다시의 대장 yes, they do. Yes, they play at the park 해야 되지만 play at the park가 공원에서 놀다란 뜻이고 어차피 뭐뭐 한다고 얘기했으니까 하다시의 대장 두루 쓴 거예요. Yes, they do. 만약에 놀지 않는다면 그렇죠. No, they don't play at the park. 아, 여기까지만 말해도 되고 play at the park은 어차피 있었으니까.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녀가 어디에서 책을 사니? 바로 만들 수 있나요? Where? 그렇죠. Where? 그렇죠. Does she buy? Buy가 하다시고 she가 하는 행동이니까 그녀가 산다는 she buys였는데 Does she buy the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Where does she buy the book? Where does she buy the book? 그러면 그 서점에서 그 서점은 더 북스토어죠. 그러면 그녀가 그것을 산다 이렇게 그녀가 산다 무엇을 그것을 어디에서 그 서점에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되겠죠? 그녀가 산다 She buys 안만 길어봤자 It 그리고 it이라고 생각해 그 다음에 그 서점에서 그렇죠 She buys it at the bookstore at the bookstore가 서점에서니까 어디라는 질문이고 그래서 Where does she buy the book? Where does she buy the book? She buys it at the bookstore. 오케이. 그 다음에, 너나 좋아하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죠. 오케이. 어쨌든, 그래, 난널 좋아해. Yes. 아이가 뭐 한다? Like 한다. 누구를? You. 그러면, 이 대답은 너나 좋아하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지. 너나 좋아하니? 그렇죠. Do you like me? 라고 물었더니 Yes, I like you. 오케이. 오케이,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막힘없이. 다만 아까 전에 뭐가 하나 있었냐면은 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막힘인 거 없었어요. 지금까지 비동사 일반 하다시 그다음에 양념이 들어간 것들 가지고 묻고 답하는 거 아주 정확하게 잘 익히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